여태까지 넌 나 계속해서 밀쳐내고 있었지.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을 살짝 스쳐 지나갔다. 안녕하세요. 이번 해부게임은 두근두근 이상현상. 눈치채셨겠지만 이제 SCP재단에서 컨셉을 가져온 게임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설정이냐, 이제 SCP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괴물, 초자연적인 물건들, 하여튼 이제 보통 이제 있을 수 없는 것들을 거기서 이제 격리 수용 관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물건들 중에서는 막 이제 그게 풀려나면은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다. 이제 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SCP들인데 이 세계의 유명한 SCP를 이 게임에서 자 이렇게 모해화를 시켜서 게임으로 만든 그런 게임이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SCP-8008번과 관련된 첫 번째 사망 기록. SCP-8008번으로 간주된 착용자는 말 그대로 어떤 것과도 사랑에 빠질 수 있음. 아, 이 8008번 SCP가 뭐든지 가능하게 만드는 SCP구나. 이 안경을 쓰면은 그러니까 불가능도 이제 쌉가능으로 만드는 그런 SCP인 거지. 안에 있는 D등급 수감자들은 다들 방 한 구석에서 꼼짝도 않고 써있는 땅콩 비슷하게 생긴 조각상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차치 눈을 잘못 깜빡이기만 해도 목이 꺾여 죽는 거지. 순식간에 모두의 목이 꺾여버릴 것이다. 박사에게서 SCP-8008 이상 안경을 건네받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 안경을 썼다. 얘가 173이야? 음악 뭐야? 안녕? 내 말 알아듣겠어? 반응이 있다. 기뻐? 말을 했다고? 나는 녀석에게 여름의 대왕나비 그림을 보여주었다. 나비? 다음으로 인간의 얼굴 그림을 보여주었다. 이거는? 내 사랑? 내 사랑 어디에 있어? 없어? 뭐야? 순간 눈을 까뒤집은 D등급 직원 한 명의 뒤틀린 몸이 테이블 위로 쿵하고 떨어졌다. 눈을 깜빡였구나. 옆에 있던 놈이 죽은 거지 얘한테. 저도 깜빡했어요. 저도요. 아, 동시에 깜빡였나 보네.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보고 있으면은 얘 못 움직이거든.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는 게 좋겠구나. 기다릴게. 안경을 쓰지 않으면 SCP-173의 실제 모습,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이루어진 괴물이 눈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겼겠죠. 테스트실에서 대화를 나눈 여자아이는 보이지 않는다. 5000점을 채우지 못하면 죽어? 뭐야? 이거 뭐 어떻게 채우는 거야? 뭐야, 내 얼굴을 클릭하면 뭐야?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대체 무슨 꿈이었던 거지? 복도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거대한 케테르급 변칙 존재가 돌무더기 위를 기어다니고 있었다. 자, 여기서 케테르급이랑 위험 등급입니다. 케테르면은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아주 위험하다는 뜻. 아, 이 필즈가 이미 그 가능 안경 쓰고 홀렸구나. 어? 필즈 박사는 682번한테 지금 그 안경 쓰고 홀려버린 거지. 부탁한 대로 처리했습니다. 이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요. 역겨워. 너무 악어 같은 턱으로 눈 깜짝할 새 필즈 박사를 낚아챘다. 자, 682번 SCP. 쉽게 설명하자면 거대 악어처럼 생겼습니다. 대충 SCP-682는 비명을 지르는 필즈 박사를 물고 마치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 마냥 앞뒤로 흔들어댔다. 튕겨져 나간 SCP-8008은 내 발 근처에 떨어졌다. 욕망이 내 몸을 감싸는 것 같았다. 못 참지. 어? 그 여자는 무식하게 컸다. 재미있군. 총알 여러 발이 내 귓가를 스쳐나가는 것을 느낀 나는 급히 바닥에 엎드렸다. 뭐지? 소리가 멎었다? 얼굴 한 몇 인치 떨어진 곳에 있는 회색빛 한 쌍의 맨발이 눈에 들어왔다. 왔다! SCP-96번이 이 근처에 실험용 감방으로 옮겨져 왔었더랬지. 자, 96번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 그 얼굴을 보지 않았길 바라며 순식간에 눈을 가렸다. SCP-96의 얼굴을 보는 것은 말 그대로 즉사였으니까. 너... 아, 지금 둘이 싸우고 있는 거야? 무언가가 내 다리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나는 가쁘게 숨을 쉬며 정신을 차렸다. 무사하네. 다른 녀석들에게 넘겨질 순 없지. 그녀는 사라졌다. 기적적이게도 나는 다치지 않은 것 같다. 입원했구나. 아, 격리 성공했구나. 173번이 사라졌습니다. 173번을 찾는 게 좋겠어. 기동대 직원들이 동굴로 내려가서 수색 중입니다. 찾을 수 없을 거야. 그것이요. 그것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해야죠. 아, 그렇군. 미안해. 682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정선이 물어보셔야지, 박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발 알려주시겠어요? 한 시간만 햇빛을 받고 싶다. 좋다. 내일 보자고. 꿈에서 봤던 그 동굴, 그리고 그 끝에는 173번이 있었다. 그는 이쪽을 돌아보았고, 뭐야? 여긴 어디지? 대체 5만점 5만점 채워야 돼. 키워. 점수 따위 이제 때려치워? 안돼. 장난치지마. 그만해. SCP-173 장난은 그만둬. 아, 하지마. 얼마 뒤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던 셔먼 박사 발견된 SCP-8008을 쓰고 있었음.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피해도 없었지만 수정됨에 의한 수정됨. K.O. 트라이어게인. 아까 움직이지 말라 그랬을 때 안 움직이면 되는 건가? 쳐다보기 시합을 하는 거야. 준비됐어? 시작.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응? 알겠어. 여태까지 넌 나 계속해서 밀쳐내고 있었지. 이해해.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을 살짝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아, 뽀뽀하고 끝낸 거야? 173이랑 지금 키스한 거야? 아, 그렇군요. 자, 다른 캐릭터 엔딩도 한번 봅시다. 좋아, 682와 데이트를 한다. 나는 SCP-682 격리고 옆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셔먼 박사는 내게 묻지도 않고 SCP-8008을 건넸다. 나는 생각을 멈추었다. 내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는지 알고 있나? 이리 와서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어라. 믿는 게 좋을까? 머리를 쓰다듬는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앞으로 걸어갔다. 엄청 멍청하잖아, 인간 주제에. 나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거칠다. 머리카락이라기보단 털에 가까운 촉감이다. 붉은 태양이 그녀의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다. 정말로 알고 싶나? 나에 대해서 말이야. 나는 아주 오랫동안 살아왔다. 모든 것은 부패해갔다. 나만 빼고. 외롭다. 그 조각상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지. 날 지켜준다고? 682번이 영원히 날 지켜주도록 한다. 정말인가? 계속 있어주겠다고? 함께 할게. 좋아. 갑작스레 터져나온 밑에 빛에 나는 튕겨져 나갔다. SCP-682의 신체가 닿은 여러 곳에서 전기가 튀겨나왔다. 옥상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난 떨어졌다. 떨어진다.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건가? 그럼 다시. 유혹을 뿌리친다. 그럴 수 없어. 173번을 찾아내지 못하면 걔는 날 죽일 거야. 그랬었지. 그래, 이제 찾을 수 있어. 고마워, 682번.
시간이 됐군. 갑작스레 내 등으로 무언가가 들이닥쳤다. 뭐야, 탈출했어? 뭐야? 뭐야? 니가 거기서 왜 나와? 오, 움직일 수가 없다. 널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군. 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을, 그리고 나는 너를 경멸해야 하는 것을. 그렇지만서도 가만히 있거라 인간.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을 스쳐 지나갔다. 아! 피맛이 난다.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자, 다음 분기로 가겠습니다. 96번을 찾아간다. 셔먼 박사, 싱어 박사와 나는 96번이 있는 방의 격리문 앞에 섰다. 아, 또 그 안경? 뭐야?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아름다워요. 마치 새소리 같아. 거기 누구야? 안 돼! 보지 마! 아름다운 목소리네. 제발! 거짓말은 하지 마. 거짓말이 아니야. 정말이야. 뭐 이런 걸 가지고. 어제 일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어. 난 그 녀석이 싫어. 얘기하지 마. 그냥 173번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 혹시 그녀가, 아니 그게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을까 해서 말이야. 그 전에 원하는 게 있어. 새를 갖고 싶어. 같이 노래하고 싶어. 산 바깥에서 하던 것처럼 말이야? 아, 이 SCP는 뭐 무슨 산의 정령 같은 애를 잡아왔나 보네? 원래 산에서 살았나 봐. 그래, 그럼 새소리를 녹음해서 전해줄게. 산의 정령치곤 좀 생긴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안 돼! 왜, 뭐가 안 돼? 아, 가짜 새는 안 되고 진짜 새가 필요해. 진짜 새. 노래. 그녀는 매우 소심하고 친절하다. 어쩌면 재단이 그녀를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 내 겨드랑이에 낀 작은 새장 안에서 새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세월이 지나 낡은 문이 듣기 싫은 소리를 내며 열렸다. 96번은 격리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응? 돌아왔구나. 새를 가져왔어. 막을 새도 없이 그녀는 내게서 새장을 낚아채갔다. 안경을 벗으면 어떻게 될지 살짝 궁금해지는군. 내 앞에 96번이 서있겠지? 그 흉측하게 벌어진 입으로 웃으면서? 이건 환각일 뿐임을 나는 다시 상기했다. 찍찍찍. 놀랍게도 그에 맞춰 새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같이 노래해줘 박사. 같이 노래라니? 라라라? 아니, 제대로 해야지. 음정은 엉망이지만 이 정도면 비슷하겠지? 그녀는 나와 손을 마주 잡았다. 따뜻하고 섬세한 손가락. 와우, 정말로 이런 게 가능하다니. 밖에서 관찰하는 박사들에게는 내가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겠지만 정말 아름다웠던 기억들이 생각나. 언제나 노래를 했어. 하지만 그것도 정말 오래전이야. 사람들이 날 여기로 데려왔거든. 그녀는 새장을 내려놨다. 96번은 온몸을 떨기 시작했다. 나 숨을 제대로 못 쉬겠어. 내 머리에 있는 거. 아, 얼굴 가리개? 벗겨줘. 근데 이거 풀어주면 나 죽는 거 아니야? 푼다. 한번 풀어보자. 좋아, 벗겨줄게. 그것을 머리에서 벗겨내니, 얼굴 보인다. 정말 아름다우. 뭐야, 죽었어? 죽었다. 너무 빨리 죽어서 죽는 것도 몰랐어요. 풀지 않는다. 미안해. 그럴 순 없어. 그 여자 때문이지? 그렇지 않아. 오늘은 너랑 보내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다고. 정말? 뭐,
그렇다면 어디 있는지 알겠어. 아, 알려준 거야? 아, 말을 한 거구나 나한테. 너라면 믿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 눈앞에 밝은 별들이 핑핑 도는 것 같았다. 퍼즐 간다. 아이 깜짝이야. 언제 왔어? 아 좀 비교봐 좀. 점수 내야 돼. 뭐 됐나? 움직일 수가 없다. 하. 내가 좀 심했지. 미안해. 널 좋아해서 그런 거라니까. 알겠어? 말했다. 너도 날 좋아한다고? 뭐 그렇다면 순간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에 맞닿는다. 차디찬 그렇지만 불쾌하지만은 않은 느낌? 그럼 다음에 보자. 사라졌다. 네 얼굴 보면은 뒤지는 거 아니야? 주인공은 봐주나? 입술에선 피맛이 나고 있었다. 살아남았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인 거 같네요 그러면. 아 예. 재밌었습니다. 그 위험한 SCP들을 그 가능 안경을 쓰고 이제 사귄다는 내용의 게임이었습니다. 자, 저는 불가능할 것 같네요. 재밌었습니다.